무인 자동화 건설 장비 관제 솔루션으로 사업 분야의 디지털 변환을 꿈꾸는 이 기업에서 올해 CES에서 첫 선을 보일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. 오늘은 CES에 참가하기 전 장비의 최종 성능 평가를 위해 이천의 한 시험장을 찾았는데요. 두 명의 장정이 들어야 할 정도로 큰 무인 장비. 겉모양만으로는 용도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대체 정체가 뭘까요? 수소를 연료로 쓰는 수소 드론입니다. 수소와 공기가 연료로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화학적 에너지가 그 전기 에너지로 변환돼서 그 발전되는 시스템입니다. 수소 드론에는 이 회사 개발팀의 3년의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. 무거운 물건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몸체는 가벼우면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의 핵심이었다는데요. 일반 드론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배터리여야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장시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. 그렇게 탄생한 수소 드론 배터리. 여태까지 드론의 주류로 사용돼 왔었던 거는 이제 배터리인데요. 배터리는 그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이제 비행이 30분만 할 수 있는 이제 그 비행 시간에 이제 허들이 있었는데요. 저희가 그 이번에 열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그 수소 탱크를 사용함으로써 그 비행 시간도 그 지금 2시간까지도 날 수 있게끔 그 기존의 허들을 많이 이제 그 연장시켰습니다. 기존의 배터리 드론보다 4배 이상 비행 시간이 긴 수소 드론. 수소 용기에서 주입된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서 전기와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고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. 수소 드론은 그 이제 공중에 비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경량화시키는 개발을 그동안 계속 저희가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어 기술이라든지 인테그레이션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해왔고요. 여기 파워팩에 맞는 드론도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드론도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개발을 저희가 진행해왔었던 것입니다.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최대 5kg의 짐을 싣고 2시간을 날 수 있게 된 수소 드론. 얼마 전 실생활에도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.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구원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에 이 수소 드론을 도입해 100여 미터 높이의 송전 선로를 점검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. 저 제일 왼쪽에 보이는 그 철탑이 지금 4번이고 그다음에 5번, 그다음에 요 가운데 끼 6번 수소 연료 전지를 장착한 드론을 가지고 뒤에 보시는 그 송전 선로를 점검하는 첫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.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점검하세요? 기존에는 이제 저희 작업자들이 그 철탑에 올라가서 직접 육안으로 이제 송전 선로가 건전하지 않은지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했고요. 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. 날씨는 맑아서 수십 년간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가야 했던 송전탑. 작업자 10명 중 8명이 안전사고를 경험할 정도로 위험했던 송전선로 점검을 이제는 수소 드론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.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또 하나의 제품이 있습니다. 투자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우리나라의 수소 드론인데요. 지난 11월 미국의 한 공공기관은 수소 드론을 이용해 69km 떨어진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.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1, 2주 걸렸던 일을 수소 드론은 2시간 만에 해결한 것이죠. 수소 배터리의 가능성을 실현시킨 이 한국 기업에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. CES를 통해서 저희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어나운스를 했고요. 저희의 장시간 드론을 활용해서 미국에 있는 실제 한 2,500마일이 넘는 굉장히 긴 오일 파이프라인을 점검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됩니다.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계기를 또 마련했습니다.